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우리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는데 여기에 설정 부분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재생 속도라든가 또 자막 스타일 또 자막을 여러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화질 역시도 지금 저는 최고 1080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화질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보면은 화질이 너무 커서 데이터가 많이 나갈 때 핸드폰으로 볼 때는 저화질로 봐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편리하고 또 TV 화면이나 이런 걸 유튜브 볼 때는 아무래도 고화질로 보는 게 편하겠죠. 네,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질은 그 유튜브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놓는 분들이 최고 화질 어느 걸로 설정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 저는 동영상 만들 때 최고 화질 1080으로 해놨지만 어떤 분들은 720으로 해놓은 분들은 720이 최고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동영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화질이 너무 저화질이다 하면은 이쪽에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최고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화질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화질은 이렇게 바꿔봤고요. 한번 저화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저화질로 바꿨는데 네,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죠. 자, 고화질로 중간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고 화질 제가 올려놓은 게 여기 동영상에서는 최고 화질이 1080입니다. 네, 네, 화질이 좋아졌죠. 네, 이렇게 화질을 좀 바꿔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속도 보통으로 평소에는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느리게 해놨는데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느린 편이다 보니까 재생 속도를 이렇게 좀 빠르게 해놓고 들으니까 편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른 분들은 좀 느리게 해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빨라졌습니다. 어쩔 때는 그 화면만 필요할 때가 있죠. 화면만 빨리 봐야 될 때 아주 굉장히 뭐 두 배 속도로 빠르게 해놓고 한번 돌려볼까요? 예, 말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영상만 보고 말이 필요 없을 때 빨리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음소거 해제를 해놓고 재생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막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막을 보면서 소리는 듣지 않고 영상을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자막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막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을 눌러주시면 여기 글꼴 모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정 너비라는 글꼴인데요. 네, 비례 너비, 고정 너비, 비례 너비. 네, 센스. 네, 서리프. 이런 식으로, 뭐, 고정 너비, 비례 너비는 같은 게 있지만, 뒤에 영어가 좀 달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조금. 이제 너비가 좀 달라지네요. 자, 캐주얼. 필기체. 또, 작은 대문자.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설정을, 글씨 크기를, 글씨 종류를 여기에서 편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편한 걸로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꼴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녹색, 청록색, 파란색, 자홍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흰색으로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다음에 글꼴 크기는 글꼴이 좀
작다 싶으면 좀 크게. 네, 최고 크기는 400%까지 해놓을 수가 있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 작게. 예, 작게 해놓으면 굉장히 작아졌죠. 예, 100%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창 색상이 검은색일 때, 만약에 동영상이 하얀 바탕일 때 흰색 글씨면은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예, 이게 하단에 화면이 너무 밝죠? 밝을 때, 자막을, 네, 여기는 제가 자막을 여러 언어로 올려놨는데요. 필요한 자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올려놓은 사람에 따라서, 예, 골라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막이, 색깔을 아까 지금 색깔을 바꾸다 말했는데요. 글꼴 색상을 흰색으로 했을 때, 창 색상을 만약에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은 좀 눈에 띄지 않겠죠? 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투명도가 0%일 때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창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면 굉장히 확실하게 표현이 되지만 너무 검기 때문에 이럴 때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25%. 글꼴을 하얀색으로 하고 불투명도를 창 색상을 검은색으로 하고 불투명도를 25% 하는 게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테두리 스타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곽선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낮춤, 높임, 그림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없으면 깨끗하게 글씨가 나오는 거고요. 네, 한글로 바꿔볼까요? 쪽에 들어가서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바꿨을 때, 예, 좀잘 뚜렷하게 안 나올 때는 여기에서 한번 옵션에서 보기 편한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필기체보다 작은 대문자, 고정 너비, 네, 이런 게좀 한번 보기 편한 걸로 바꿔보고요. 배경 색상, 흰색, 배경 색상, 네, 흰색으로. 아까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 배경 색상, 또창 색상, 배경 색상은 흰색, 창 색상은 검은색. 이렇게 저는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글꼴 불투명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꼴 역시도, 네, 불투명도로 이렇게 해서, 네, 살짝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뚜렷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옵션에 가서 변경을 본인이 편한 걸로 변경을 해놓는다면 캐주얼 필기체로 한번 바꿔보고 다른 동영상 자신이 보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분 건데, 네, 글씨가 지금 이분은 올려놨지만 자동 생성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설정해 놓은 네, 그 글씨체와 네, 창 색깔 이렇게 똑같이 자기가 보는 유튜브 화면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지금, 네,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이런 경우에 한국어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저기 자막 자체를 이 동영상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하단 설정을 이용해서 재생 속도와 자막, 화질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방법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 볼 때 본인이 보기 편리한 걸로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